상해수육장에 2차 부둥시척에 아이 초명하다 지금 슬로우 모션처럼 보면서 왜 떨어지겠네요. 2차 부둥시척에 저희 항상 소개할 때 점수 K의 최소값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범위에서요. 요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란 얘기야. 일단 어디로 볼록한 놈이죠? 위로 볼록. 위로 볼록한 놈인데 지금 0보다 크고 나왔다는 거는 X축보다 위에 있는 요 영역 있겠죠. 거기서 잘린 부분이 3에서 6 사이가 예를 들어서 3에서 6 사이가 요렇게 돼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범위에는 이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맞아 아니야? 아니잖아요. 요렇게 잘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또 예를 들면은 여기서 3에서 6 사이가 뭐 요렇게 생겼다 칩시다. 요 잘린 요 부분이 지금 항상 위에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아니잖아요. 그럼 뭐야? 3에서 6까지 잘릴 거면은 뭐 이런 느낌이 나는 얘기인 거야. 이 말 이해가요? 이게 뭐 3이면은 이게 6이면 좋겠다 요런 얘기라고요. 이해갔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 거냐면 함수값이 그러니까 함수값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F3 이렇게 표시나죠 우리가? 이 F3의 함수값이 X축에서는 Y값이 몇이야? X축에서 Y값이 몇이에요? X축에 있는 모든 Y값이 몇이야? 0이잖아요 0.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커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F3이 0보다 일단은 커야 말이 돼요. 그리고 얘가 지금 X축보다 크기만 한 게 아니라 같아도 상관없다 했었죠. 3이 여기서 출발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럼 함수값이 뭐가 돼도 괜찮은 거야? 0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자, 얘뿐만 아니라 6을 집어넣었을 때도 마찬가지야. 잘렸을 때 이 6을 집어넣었을 때도 함수값이 뭐가 나와야 돼? 크거나 아니면은 6이 여기서 끝나도 상관은 없죠. 같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갔어? 요거 두 개만 만족하면은 3에서 6 사이에는 그래프 자체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풀어보면 F3이라는 거는 여기 3 집어넣자는 거잖아. 여기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몇이야? 9 플러스 43 마이너스 3 플러스 4K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긴 거예요. 그럼 뭐야? 4K는 얘네 두 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2가 그럼 뭐야? 쫙쫙쫙 다 날아가네? 이해가요? 그럼 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K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옳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얘도 성립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6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그렇지 플러스 46 그렇지 마이너스 3 플러스 4K가 0보다 또 크거나 같아야 되는 얘기죠. 그럼 뭐야 이번에는 4K가 마이너스 36이랑 마이너스 3 계산하면 마이너스 39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39를 넘으면은 39 될 거고 24 넘으면 이렇게 되겠네. 얘 계산하면 몇이에요? 10? 5가 이렇게 되네. 그럼 K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1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네 두 개 연립을 해야 되죠. 연립해야 되니까 그럼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4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은 거 연립하면 뭐가 돼요? 15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죠. 근데 문제에서는 정수 K의 최소값이 됐으니까 요 놈이 3점 얼마 얼마잖아요. 그럼 K의 최소값 몇인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잘했어요. 잘 정리해보세요. 이 함수값으로 푸는 겁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요거를 푸는 방법은 함수값으로 푸는 거예요. 자, 보시오. 물론 이렇게 해도 풀리긴 하는데요. 켰어? 여기서 지금 얘랑 얘가 굳이 나와 있죠? 맞아? 그럼 나는 이 두 개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꼭지점에 누구 좌표를 알아낼 수 있게? X좌표를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얘 완전 제곱씩 고쳐보면은 마이너스를 묶어냈을 때 x 마이너스 얘 완전 제곱하고 블라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은 꼭지점이 x니까 몇일 때인 거야? 2일 때일 때 맞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한 게 맞는데 이 축이 x는 몇일 때라는 얘기예요? 2일 때. x가 2일 때란 거고 그럼 3은 당연히 얘보다 오른쪽에 있게 되겠다 맞죠. 6은 그것보다 더 진행이 됐을 거고요. 맞아? 근데 여기서 그럼 3에서 6까지라는 거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잘린 이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뭔 소리야?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6에서 이렇게 같아져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잘린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럼 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지금 x가 6일 때란 말이야. 그럼 이 아이의 값은 y 값이 f6이 되겠네? 이해가요? 그럼 f6이라는 값이 x축이랑 만난다는 거는 0이 될 때인 거죠. 맞아? 그것보다는 밑에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지. 그 다음은 f6보다는 x축이 밑에 있어야 얘네가 붕 뜨는 거 아니에요? 이해 갔어? 그럼 뭐야? 요렇게 되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연립해서도 f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굳이 연립할 필요 없이 f6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맞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 갔어? 근데 이게 왜 이걸 굳이 내가 지금 하냐면 제한된 범위에서 이 두 개를 알려준다는 거는 꼭지점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이 문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뭐 3에서 6까지야. 근데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x제곱 뭐 플러스 8x, x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이런 게 있었다 칩시다. 이게 0보다 뭐 크거나 아니면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달래요. 이걸 찾아달래 했을 때 요 범위 안에서 이게 항상 성립하게 해달래.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꼭지점의 x좌표를 알죠? 뭐 k가 있었다 칩시다 여기는. 그럼 x-4의 완전제곱 뭐 플러스 뭐시기 뭐시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x의 이 꼭지점의 x좌표는 뭐야 되는 거야? 4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뭐냐면 3에서 6까지니까 여기서 한번 잘리고 여기서 한번 더 잘린단 말이에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한번 오른쪽에 한번 잘린단 말이야.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볼게요. 크다고 합시다. 크다고 이걸 내고 풀어봐래. 그러면은 그래프 자체가 x축이 이렇게 밑에 붕 뜨는 데는 얘기잖아요. 크기만 해줬으니까. 그럼 뭐냐면 x가 3일 때만 뭐 크고 6일 때만 크다고 두면 안 돼요. 이 말 이해가? 잘리는 것 자체가 꼭지점을 포함해버리기 때문에 최소값이 3이랑 6이 아니라 누구도 있는 거야? f가, x가 몇일 때가 최소값인 거죠? 4일 때인 거야, 4일 때. 내가 만약에 이 문제에서 f3이 0보다 크고 나왔고 6이 0보다 크고 나왔다고만 걸어버리면은 문제가 어떤 게 발생하냐면 3에서는 0보다 크고 6에서는 뭐 0보다 큰데 4에서는 음수인 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그럼 최소값이 지금 여기서는 몇이라고 해야 돼? F4예요. F4가 0보다 크거나 크기만 하면은 3이랑 6에서는 당연히 붕틀 수밖에 없는 건가? 이게 최소값이었으니까. 이거 이해가? 근데 이게 얘랑 얘, 그러니까 2차항과 1차항을 줬을 때는 꼭지점 x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풀게 해줘요. 근데 만약에 얘조차도 뭐 미정계수다. 그러면은 얘는 함수값 집어넣어가지고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는 얘기인 거죠. 이해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도 풀리긴 했는데 정확하게 디테일로 따져보자면은 x는 2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이 그냥 꼭지점에서 오른쪽에서만 잘리는 그래프거든요. 오른쪽에서 잘리는 그래프는 이 꼭지점의 x좌표에서 멀리 있는 놈이 최소값이죠. 이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은 다른 애들은 자연스럽게 0보다 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지. 이거 이해가? 이해 갔어?